everybody, it's Sophia at Sense English.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지금 6월 초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아시다시피 5월 25일 여기 Memorial Day였는데 그때 이제 미니애폴리스 쪽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경찰한테 무릎으로 한 9분 가까이 이렇게 목에 압력을 가게 되면서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 일 때문에 지금 미국 전역이 들끓고 있는데요. 제가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명사 쓰는 단어의 의미 차이를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데모한다 그러죠, 한국말로. 이 영어에서 protest라는 말 써요. protest. P-R-O-T-E-S-T, protest. 하나 쓰고요. 두 번째로 riot이라는 말을 쓰고 요즘에 신문기사에서 영문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loot라고 looting이라는 말도 아마 요즘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요, 이 프로테스트가 가장 평화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사인 같은 걸 들고, 구호를 외친다거나, chanting이라고 하죠, chanting. 아니면 marching, 이렇게 걷는다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violent 하지 않고,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 involve가 안 돼 있는 의미가 바로 프로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riot은요, disturbance of violence가 들어가는 겁니다. violent disturbance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 나와 있는 사전 뜻을 읽어드릴게요. riot 잘 들어보시죠. 먼저 riot은요, a form of a civil disorder commonly characterized by a group lashing out in a violent public disturbance against authority, property, or people. Riots typically involve destruction of property, public or private. 이렇게 나옵니다. Protest is a peaceful public display at displeasure or disapproval, usually carried out by marching, chanting, and or holding signs with messages on them, while riot is a violent public disturbance.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이 riot은 public disturbance가 있으면서 violence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protest는 아까 뭐라 그래요? peaceful public display of displeasure.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거나 불평, 불만이 또는 disapproval, 이건 우리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있다면은 그걸 usually marching, 행진을 한다거나 chanting, 구호를 외친다거나 또는 holding signs, 이렇게 사인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picket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평화롭게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게 protest입니다, 여러분. 그죠? 마지막으로 이 looting은 뭐예요? looting은 단순하게 그냥 훔치는 겁니다. steal goods.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죠.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커멘트는 여기서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looting 자체는 약탈 행위입니다. 보통 전쟁 때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 구사자로서 이 세 가지 단어의 확실한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카메라 켰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protest 하나, 그 다음에 riot,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looting, loot입니다. 동사가 loot고 명사 형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ing를 우리가 붙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심각한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카메라를 켰지만은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어로 된 이런 방송을 보시면서 이 단어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이 방송국에서 얘기하는 퍼스펙티브나 뉘앙스까지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Please subscribe and click on the little red button down below so that you'll get notified every time I post a new video. Thanks very much.